페이지는 계약금등 예치 끊고부터 했었죠. 이제 지난주에 복습을 합시다. 일단은 여기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일단 기억할 건 두 가지입니다. 딱 찍어 보면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는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대답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제도의 목적은 예치 제도의 목적이 있었죠. 첫 번째 예치 목적이 뭐더라? 거래 안전,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치금이란 뭘 얘기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듣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예치금을 어디에다가 맡긴다?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그러면 그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에게 맡길 때 누구 명의로 맡길 거냐, 그죠? 예치 명의자가 나옵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죠. 그래서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몇 개의 의무가 주어졌죠? 뭐가 있더라? 보정, 직업 보정을 위한 보정 설정. 그 다음에 약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단 인출 금지 의무하고, 자신의 예치금하고 어떻게 하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무가 아니었잖아, 그죠? 근데 누구 명의일 때? 개공의 명의일 때, 이때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무가 주어지니까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겠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언제까지 예치해 둘 거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완료 시까지. 근데 사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미리 수령할 수도 있었죠, 그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보증서를 발행해서 교부한다면. 보증서를 발행해서 누구한테 교부했죠? 현재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굽니까? 그렇지, 예치명의자. 그러니까 그거 표현하고, 네, 요거 아셨죠?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도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는 거하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됐을 때 보약 무분, 그죠?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지더라 까지만 아시면 돼요. 됐죠? 가고 기억할 거면 안 놓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페이지 179페이지에 금쟁이, 물론 항상 나오는 거예요. 항상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이번에 요거 꼭 구분하시게 어떤 거 있냐는 거 봐요.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제 33조에 금지행위 나오는데, 금지행위는 그 33조에 금지행위가 1항이 있고, 그죠? 2항이 있어요. 자, 1항에 금지 의무가 있을 때 금지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그러면 주어가 개공 등이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공 등에. 그리고 1항은 다시 항목이 나눠지는데, 1번부터 4번까지, 그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개공 등에게.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의무가. 그리고 2항이 뭐냐면, 누구든지 개공 업무방해입니다. 개공의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 안내문,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단톡방,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그 입주민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공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강구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봐. 1번에서 4번까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격이 달라요. 1대 1이고, 요건 3대 3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금지행위 가운데 그 성격이 다른 것을 묻게 되면 1대1은 꼭 기억해야 돼요. 뭐? 매무복고. 1번, 2번, 3번, 4번이죠. 요거 4가지. 이 4가지는 몇 대면 1대1이고 나머지는 다음 몇 대면 3대3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1항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이제 머릿글을 따서 기억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머릿글을 따서 정리하기 애매한데 이거는 이해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개공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할 거냐 그러니까 들어봐요. 특정 개공 있잖아요, 개공. 특정 개공을 배제시키는 거 하나. 이해하겠죠? 배제시키는 거. 저 사람은 저 소장한테는 이제 자기들끼리 다투방에서 어디 중개사 하면서 그 소장한테는 의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소장들 중에서도 또 자기들 잘말잘 듣는 사람이 있어. 말잘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장 한 사람, 특정 소장을 뭐라고 개공을 배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특정한 개공한테만 몰아주는 거. 이해하겠죠? 뭔 말이지? 특정한 개공을 배제시키거나 특정한 개공으로 몰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다 다른 사람 소장들은 차별받는 거잖아요. 이게 부당한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돈 있죠, 돈. 특정한 가격, 특가 이하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금액 얼마야, 금액 밑으로는 사람 뭐 팔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거. 그러면서 그 관련된 소장한테는 네가 그렇게 계약시키면 보수를 얼마 더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보수 말고도 뭐 챙겨주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상적 소장이 정상적으로 뭐 하는 거, 광고 있죠? 정당한 광고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서 문건 딱 내놓으면 내리라, 확고한. 아셨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이렇게 일반인들을 규제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일반인까지도 어떻게 하다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하겠다. 오늘 무슨 부동산 대책 발표하죠, 또.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방송 오다 들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계속 그럴 거라고. 괜히 이제 좀 풀리지 않을까 떠보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게 뭐겠어요? 풍선 효과라는 자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풍선 효과라는 자체가 투기란 뜻입니다. 여기서 누르면 웃기잖아. 그럼 돈을 갖고 어디 간다고? 또 어디 돈 투자할 때 투자가 아니지, 그죠? 또 찌르고.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투자라면 그게 묶이면 그냥 묶어둬야 돼. 그냥 여기 있으면 꾹 누르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국이 와서 딱 볼록볼록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그 얘기 누가 얘기하겠는데 어느 뭐 볼록하면 여기 있다고 막 크고 여기 뚝 누르면 여기 막 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전체 다 묶어보라고 막 서울은 서울 전체를 자꾸 강남만 부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두더지 게임이죠 두더지 게임 코 치면 뛰어나오고 하여튼 그 얘기 하던데 어쨌든 요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누구든지 이항의 내용은 그냥 아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더 쉬워요. 무슨 어떻든 뭐 암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개업 공료사 업무를 방해하는 게 어떤 행위인지만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에 그 조문만 보면 따라와요. 조문에 법 제33조 페이지 179페이지 친절하죠? 안 가르쳐 죽겠네. 내가 가르쳐 준다 내 교환. 자, 1항의 1번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컷 자르시고 매매를 컷 자르고 업이죠? 뭘 하지 말라고?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죠? 매. 그 다음에 2번은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누구죠? 무등록자.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의뢰받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죠.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았으나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금지도 아니다. 금지죠.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의뢰받은 자체가 위반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무입니다. 3번에 보수 또는 실비를 해가지고 끊었죠. 그러니까 개공 등은 보수 말고도 뭐도 받아요? 실비도 받아요. 그리고 초과하여 그랬잖아요. 초과하지 않으면 돼. 적게 받거나 공짜는 위반 아니죠. 그리고 받는 행위 그러니까 받기로 약속했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그래서 이게 보입니다. 보. 4번 거짓된 은행에다가 줄을 딱 것이고 이게 겁니다. 거. 거짓말 하지 마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해서. 그럼 거래상 중요 사항이 뭐다? 거래상 중요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을 말합니다.
확인 설명 사항에는 실제 거래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인데 판례상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가격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상 주요 사항에 뭐도 들어가?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정상 가격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정상가보다 지극히 높거나 지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중개하면 그게 뭐라고? 거짓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거짓된 은행이다 할 때 거짓말은 자기, 부자기 모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이 몇 대 몇이라고? 1대1. 5번에 뭐냐? 5번은 관련 있는 정수입니다. 관련 있는 정수는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관련 정서가 아닌 게 뭐냐?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관련 정서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뭐도 하면 안 돼? 중개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관자라는 의미를 인식할 때, 관이라는 게, 아, 개공 등은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하셨죠? 뛰어들지 마,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거래와 쌍방대리 체크 딱 하시고요. 직접 거래할 때, 즉, 쌍방대리 할 때 쌍입니다. 공통점 두 옆에 절대 금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둘 다 본인이 허락하든 안 하든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금지다. 절대 금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직접 거래의 개념이 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되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의뢰인인 경우를 직접 거래라고 하죠. 그리고 금지행위다 아니다의 판단을 할 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까? 재산상 손해 발생과는 관계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봐도 거짓말이에요. 아, 저 금지행위요. 그런데 금지행위를 통해서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금지행위를 통해서 체결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사법상 계약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투기주장행위죠. 투기주장행위입니다. 투기주장행위다 할 때 어떤 게 투기냐?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하고요.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있죠. 그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결합되면 매매 계약이 결합되는 경우를 우리는 투기 조장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했어요. 그러면 투기 맞죠? 그런데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다.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8번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랬는데 거기 뒤에 자 눈에 딱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라고 나왔어. 뭐에게? 그게 부당한 영향이에요. 예를 딱 내놨잖아. 다음 중 금지 행위인 것은 아닌 것은 묻게 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몇 대 몇이에요? 3대 3 맞았죠? 이게 부당한 영향이에요.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9번은 단체 구성에다가 딱 체크하시면 단체 구성 단체를 구성했다. 단체 구성.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딱 그 어느 지역에 있잖아요. 소장들끼리 모임 만든 거야. 그래갖고 뭘 했냐면 우리가 저 아파트 저거 있잖아. 어? 10억 될 때까지는 물건으로 딱 올리지 말자. 장관 안는 거죠. 10억 올릴 때까지. 그걸 올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니, 올리지 마, 내놨지 말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파트들을 갖고 있거나, 자기들이, 소장들이 아셨죠? 갖고 있거나 그런 거야. 그리고 옆에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자기들 모임에 들어있는 사람 말고는 끼워주지 마. 아셨죠? 예, 왕따시키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단체 구성까지. 2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그런 거죠. 특정한 소장을 배제시키고, 특정한 소장에게 몰아주고, 특정한 금액 이하로는 계약을 못하게 하고, 그죠? 시세보다 굉장히 높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거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하셨죠? 예. 그리고 정당한 표시 광고를 뭐 한다? 방해하고, 예, 이런 경우들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가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옵니다, 돈이. 자, 중개보수도 법제 32조인데 금지행했고 32조의 보수에 관한 문제인데
중개보수도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봐봐요.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경우가 나와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첫 번째, 성격을 물어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뭐라고 본다? 판례상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봅니다. 상인보수 청구권으로 본다. 이 말은 당연보수라는 거죠. 개공이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혹은 은행인하고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상인보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 없이는 뭐 없다고, 거래 없으면 일부조차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입니다. 언제 발생할까요? 의뢰 시. 언제 행사할 수 있어요? 거래 시. 언제 소멸할까요? 그죠? 아주 얄팍한 자기 위안이 뭡니까? 이 때문에. 맞죠? 개공 때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아셨죠? 고의 과실로. 소멸하는 거.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 개공의 고의 과실로. 됐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딱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아, 그러세요. 하나 더. 중개보청구권. 자, 보수. 직업 시기도 가끔 나와요. 직업 시기는 원칙이 뭘까요? 약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언제? 거래 대금 직업이, 직업. 직업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칠 때가 원칙이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이고 정함이 없을 때마다 거래 대금 직업 완료일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보수의 기준입니다. 지문에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요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에? 반드시 아 그죠?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대상물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율에 관한 내용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상물이 주택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외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과 주택 외 시설물을 동일 시설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뭐라 그러죠? 복합 건축물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불일치할 때, 다섯 번째, 법인에 있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불일치할 때, 그죠?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주택의 경우에 나오는 표현들, 일단은 계약 종류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매매 교환은 임대차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대상물이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요율 가운데 1000분의 8이라는 요율이 나오죠. 1000분의 8 이내에 이고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의 요율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8이라는 말도 주택일 때 나오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할까요? 시도조례. 그러니까 그 표에 나오는 요율을 암기할 필요는 없죠. 주택에 관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밝힙니다. 요율이 얼마라고. 그리고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온 게 산출액이죠. 계산해서 나온 대로 다 받진 않죠. 그래서 주택은 한도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택. 그다음에 주택 외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마구마구 주택 외에는 일단 주거용 OP. 주거용 OP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용 면적입니다. 지문에 딱 나오거든요. 전용 면적이 얼마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외로 나뉘는데 주거용 OP의 경우는 요율을 나누죠.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는 1000분의 4, 그 외에는 10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이 요율은 일단은 최대 보수를 묻게 되면 원화 사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뭐 협의죠. 이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 협의 결정이라 말은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 요율 표에다가 상한 요율을 뭐 한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요. 두 개. 요거 요율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은 뭘 가지고 대상물을 구분한다고? 주택 면적이면 주된 면적, 주된 용도가 아니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초과 이하입니까? 2분의 1 이상 미만입니까? 그죠? 이상일 때는 주택, 미만일 때는 주택 외로 나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은요? 주택이죠. 예, 네, 그렇게. 그리고 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대상물이 뭘까요?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를 구분하는 자체가 대상물이 뭐일 때? 주택일 때입니다. 이때는 어디?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분사무소 나오면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항상 본인 말하고 싶은 대로 말고 묻는 게 대답, 묻는 거야. 제가 주어가 뭐냐 물었는데 그거 왜 주가 나오는 주가? 주어가 주요? 주어는 법인이고 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주요 그랬죠. 근데 유일하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어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준을 얘기할 때 제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체크했는지 아죠? 1, 2, 3, 4, 5 아셨죠? 다섯 개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산 문제인데, 자,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거 기억하시죠? 대기, 요, 한, 그리고 마지막에 일방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라. 그죠? 대가 뭡니까? 대상물, 기, 기준금액, 요, 요율, 한, 한도액, 이렇게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교환계약입니다. 그럼 교환계약, 그럼 별거 없죠? 그냥 큰 거, 이렇게. 교환계약, 큰 거. 그러니까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했죠. 그 제외 포함의 의미를 구분하시겠죠? 보충금은 중개보수 계산 시 제외된다 말은 이미 고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을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임 있는 임대차 있습니다. 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세 가지죠. 자, 보증금이 아니면 합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미만일 때, 얼마 곱해라? 70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 동이도, 동, 동, 동. 몇 번 더 가야 돼요? 세 번. 등장인물이 몇 사람일까요? 예? 네?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은 동, 동, 동이 돼? 세이 넣었는데? 등장인물은 두 사람이고, 설마 소장까지 합친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아셨죠? 매매가를 기준으로 받아라. 그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양권이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 그럴 때 분양권은 총분양금이에요? 기납입금이에요? 예, 기납입금. 여기서 기납입금이란 뭘 말하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뭐까지? 피죠? 피. 프리미엄이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 피가 됐어요. 마이너스 피는, 마피는 어떻게 할까? 계산할 때. 아예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란 자체가 웃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상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아셨죠? 기납입금에다가 요율 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볼 거 없어요. 다만 이제 참고하자면 실비 있죠, 실비.
실비는 주택의 경우와 같다. 이러면 돼.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파트를 나눌 때 제목에서 몇 개 항목을 적었는지 아셨죠? 일단 큰 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억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까지 가지고 보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나오는데 교육도 뭐 기본 틀만 나오면 돼요. 교육. 자, 교육은 둘로 나뉘죠, 그죠? 크게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 몇 년마다? 2년마다 2년 되기 2월 전에 통지해주죠. 2월 전에 통지를 해주는데 이게 무슨 교육이냐? 연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실무와 직무교육은 등록하기 전에 고용신고하기 전에 받으니까 교육을 안 받는다고 제재가 없죠. 그런데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입니다. 업에 즉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받기 때문에 제재가 있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라는 기본 틀은 다 아셔야 되고요. 근데 다른 건 이분의 뭐 31회 때 교육에 관한 문제가 출제될 거야 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출제빈도 떨어지는데 기억할 건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는 몇 가지 특징만 알면 돼요.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지식이에요. 그러면 법률지식이라는 게 공지서 법을 배웠다고요. 쉽게 말해서. 공지서 법을 배웠어. 그랬는데 2년이 지났어. 연수교육은 2년 지났으니까 법이 개정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그 개정된 내용 등을 교육을 하는 게 연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이 교육 내용이고 요거는 법률 지식이 교육 내용이고 아셨죠? 주의할 게. 그리고 실무교육 받은 자는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소공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법인의 사원 임원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X지. 왜냐하면 법인의 사원 임원은 공인중개사인 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거든요. 우리 등록 기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자는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면 3분의 2는 뭐라? 일반인이지. 일반인인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지만 연수교육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해하겠죠? 그리고 직무교육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지금 다 교육이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인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겠죠? 등록관청도 교육 실시권자가 된다는 거. 거기까지 각각 특징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나와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등등입니다.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등등. 그리고 교육하기 며칠 전에?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자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통지죠. 여기는 공고 또는 통지입니다. 며칠? 10일 전에. 숫자는 뭐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국장 등은 개공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할 때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까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교육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 시행 주체이기 때문에 그 각 시도마다 그러면 통일성이 없죠.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거,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됐죠? 까지 이렇게 하시고 교육에 관한 내용은 쭉 집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두고 포상금 있죠? 포상금은 올 우리 진도 나갈 거예요. 그죠? 안 하고 제가 데려갔죠? 데려갔을 거구만. 자,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지도감독 및 벌칙법입니다. 자, 요거 이제 가실 거죠.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은 여기 페이지 243페이지 보이시죠? 예, 요것도 용어예요. 감독관청이 누구누구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 지금 글자가 좀 작지 않나요, 이거? 보입니까? 아, 눈이 좋으시네요. 국장, 지도자, 등록 관청에다가 누구까지? 이거. 군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뭐가 있더라? 감독권이 있더라. 243페이지. 그리고 감독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자, 일단은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누구까지? 예, 그렇죠. 무등록자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군사무소 관할청에게 감독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권은 뭐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예, 분사무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배웠던 것 중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 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자 누구겠어요? 국장이에요. 그럼 거래 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 누구겠어요?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권자 누구겠어요? 예, 다 국장이에요. 정보, 거래 정보사업자에 관한 경우는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개공에 대한 감독은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도 돼.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공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죠.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누가 하겠어요? 오로지 등록관청만 됩니다. 흰색 노란색 구분하시겠죠? 근데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분사무소 관할청인데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등록관청만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도감독의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 지도감독의 방법이 지금 244페이지 보면 행정명령이 있어요. 행정명령은 명령은 업무보고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걸 행정명령 그래요. 그리고 사무소에 출입을 해가지고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조사 그래요. 방금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어. 행정명령은 개업공인중개사 하고 누구?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행정조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네, 무등록자. 그러니까 무등록자는 지도감독에서 그죠? 행정조사만 돼요. 이해하겠죠? 내용을 이거 뭐 안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등록자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버리면 무등록자인 줄 알면서 내비둔 거잖아. 그죠? 감독을 안 하고 이건 방기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럼 공무원 직무유기야. 그러니까 무등록자는 뭐의 대상이다? 행정조사. 그리고 사무소에 출입할 때 산도깨비 같은 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저게 산도깨비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증표를 지니고 내 보이는데 증표가 몇 개라고? 슉슉 두 개 하셨죠? 슉슉 하는 이해 아시죠? 두 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구분할 게 뭐냐면 감독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대한 위반에 제재가 달라요.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 정지고,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주의하실 건 지문을 보다 보면 이 제재가 선택인 것처럼 나요. 업무 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가 아니고 개공은 업무 정지를,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각각 나와야 돼요. 이해하겠죠? 예, 그거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입니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법상 이 분류가 중요하거든요. 늦어도 오늘 뭐 오후쯤 되면 우리 이거 행정처분 암기해야 될 거, 그다음 벌칙 암기해야 될 거 그 표를 올릴 거거든요. 카페나. 그래서 혹시 다운을 받으시든 계속 보세요. 이제 암기해야, 계속 암기를 해야 돼. 행정처분하고 벌칙 부분만 모으면 다섯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파트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렵지도 않아. 왜? 단순한 겁니다. 이냐 아니냐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게 뭐냐.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설명 없는 게 아니라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요. 행정처분. 아시면 같이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이 표정을 좀 앉아있으면 안 돼. 아셨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안 반가운가? 저 뭔가 좀 반가운 표정을 하고 있어 봐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눈만 보이고 한 게도 알 수가 없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고 진짜 그래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막 강의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 애들이. 근데 마스크를 안 갖고 온 애도 있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뭐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요. 아 준대요. 그래가지고 난리난 거죠. 그죠? 학원에 만약에 누가 그래도 폐쇄요. 그냥 도대체 그 아저씨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 본인 때문에 지금 병원부터 해가지고 온 지금 그 사람 그 동선에 있는 사람들 다 폐쇄시키게 되는 지금. 근데 그 열 몇 명 지금 됐잖아요. 그죠? 확 갑자기 늘었잖아. 뭔가 좀 조용해서 이제 한 2월 말 되면 좀 끝날라나 이랬더니 불을 지르고 있어. 진짜 야구에 그거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진짜. 그래서 그 사람 오래 살 거예요, 틀림없이. 욕을 하도 누워가지고. 또 한 달에 알고 나니까 아는 사람 아니야, 또. 그러니까 욕할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이게 실제로 차를 대는데 학원에 차 대잖아요. 저기 여기 말고 제가 가는데 차를 대는데 뭐 차 대려는데 뭐 씌우더니 삐 하고 뭔지 알겠죠? 제가 파킹 하려고 차를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씌우더니 차를 탁 대고 문을 팡! 아니 딱 차를 대는 거야 갖고 와 빵 할까 한 소리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문을 탁 흔드는데 우리 수험생인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야 이랬으면 그래서 제가 아 반사신경이 늦은 것도 덕이 될 때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자 행정처분에 종류가 몇 개 있어요? 크게 취소처분하고 마하고 정지처분하고 두 개가 있어요. 취소 처분과 정지 두 가지가 있는데 취소는 다시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등록 취소, 그죠? 자격 취소, 분류 자체가 뭐 돼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그리고 지정 취소까지, 그죠?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세 개가 있고 그럼 정지는 다시 업무 정지, 그죠? 업무 정지 그리고 자격 정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크게는 두 개, 세분화시키면 다섯 개. 근데 요 행정처분은 사실 성격상,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이 나뉘죠? 절대적이다. 같은 말로 필요적, 그죠? 필요적. 그리고 또 기속적 그랬죠? 기속적 등록 취소. 그리고 종결 의미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끝나요. 그리고 상대적 그렇죠 상대적 같은 말로 임의적 그리고 재량적 그러니까 종결 의미는 어떻게 할 수 있다로 끝나죠. 어차피 공부하셔도 마찬가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딱 염두 들게. 이왕 한번 보는 거 정확하게 보자. 아셨죠? 어차피 휙 보면 다시 또 봐야 돼. 그러니까 한번 보더라도 제대로 보자. 이렇게 생각 항상 인식하고 공부하는 거가 달라요. 공부를 하시는 것 같죠? 공부를 내가 한다 하고 인식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책 봐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내 모습을 옆에서 봐봐요. 아, 밖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얘를 한번 봐봐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로 가끔은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인식하고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이 수업은 아 하는 정도만 알면 된다 하더라. 부담 갖지 말고 계속 아 지금 뭐라고 설명하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들어가라. 그죠? 20대 뭐 10대 학교 다닐 때도 집어들어가도 안 해. 들어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맞춰야 될 것만 아셨죠? 아는 것만 맞춰도 공부를 쭉 해왔다면 안 되신다고 절대평가는. 상대평가 아니거든요. 자격취소.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질문했었죠. 개업공인이 등록취소 해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행정 처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등록 취소는 누구? 개공이죠.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요? 그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인 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그쵸.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이건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나옵니다. 이건요, 개공을 대상으로 한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네,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나오죠. 우리 이건 계속 해봤습니다. 누구? 그렇죠. 소공입니다. 누구의? 그죠.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X입니다. 해야 한다 해도 틀리고요. 할 수 있다고 해도 틀려요. 왜요? 지금 여기서 묻는 질문은 요지가 뭐예요? 등록 취소 종류가 두 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위반 사유가 안 나오면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류가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통상 절취할 때 이게 이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상취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를 말한다. 그러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의 경우에는 그때는 N이 없죠. 등록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있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상대적 지정 취소, 행정 처분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상대적 처분인데, 이 경우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의 기본이 뭐냐면, 6월의 범위 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하더라도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니까 이거 질문이 나오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한답니까? 명할 수 있답니까? 명할 수 있다. 자격 정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상대적, 임의적 그럴 때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뭐와 같다? 업무정지 6개월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가 뭐냐 그러면 상취 아니면 업무정지예요. 절취는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상 위반이 아니랬죠. 그거는 절취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는 게 뭐죠? 예, 네,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가 돼요. 이거. 그리고 사망했어. 날려야 되죠. 해산했어. 죽었죠. 날려야 되죠. 결기서 맛이 갔어. 날려야지. 근데 남의 자격증을 변조해가지고 등록했어. 부정한 등록이죠. 될 수 있어 안 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무조건 날린다 그랬어요. 정지기간 중에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막 날려 무조건. 업무 정지 중에 그럼 뭐예요? 등록 취소예요. 그럼 자격 정지기간 중에 그러면? 네, 애늘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절취예요. 지금 한 거 다 들어있어, 그게. 다 했어요, 절취는. 그러니까 풀어지면 뭔가 막 많은 것 같은데 딱 내용을 보면 등록을 날려야 돼.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하겠죠? 그건 의뢰인하고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공이 위반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상취 아니면 뭐라고? 업무 정지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분류인데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법상에는 사전구제입니까? 사후구제입니까? 사전구제입니다. 사전구제 제도를 둬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이란 말이 붙으면 또 시점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겠네. 맞죠? 그리고 사전 그러니까 자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청문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청문 없는 취소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뭐 할까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부여하라. 이렇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청문의 대상은 행정처분입니까? 취소처분입니까? 그죠? 바로 앞에 있는 취소처분입니다. 그리고 청문의 대상이 취소처분이라고 개별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문과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와 같은 이 사전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을까?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아셨죠?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이 아닙니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행정처분이다 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분류,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 설명할 거니까 이 행정처분 다섯 개가 나오면 답을 찾는 요령이 있어요. 일단 시험 지문에 딱 지문에 7일 이내에, 7일 내에 반납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거야, 그죠? 왜? 이미 처분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그 절차를 안한 거니까. 근데 반납이다 할때 이어지는 건 등록 취소하고 뭐하고, 자격 취소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문에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사유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할수 없다 해가지고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두는데 이 경우는 행정처분 다섯 개 중에서 오로지 업무 정지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딱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할때 종류가 몇개 있어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있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있는데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네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어떻게 한다 했죠? 반납한다 했죠? 자격증 반납, 저기 7일 이내에. 그리고 자격증을 분실하게 되면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네 개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성이 똑같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 전에 뭘 거친다고? 청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격 정지 전에는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그죠? 부여한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묶어서, 뭐라죠? 이거 사전 절차 그래요? 사전 절차니까 같은 사실과 합니다. 뭐? 사무소 관할 누가? 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절차는 누가 이행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셨죠?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거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 자격증 반납 누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험 지문을 딱 봤을 때답 찾는 포인트예요. 탁 튀어나와야 돼. 갑자기 자격 취소, 등록 취소다 그러는데 보고라는 말이 나왔어? 또 분실하니까 뭐 사유서를 제출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돼안 돼? 없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 자격 취소에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일치 문제까지 해가지고 분류해서 딱 기억하시면 이게 행정처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겠어요? 외우면 돼요. 절치는 뭐가 있고 상치는 뭐가 있고 업무정지는 뭐가 있고 쭉쭉쭉쭉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행정처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절치입니다. 아까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들은 금방 말씀드렸죠? 뭐 죽었다, 마시 갔다, 뭐 이죠? 네 개의 이중 등록부터 해가지고 이거 딱 정해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업무정지 6개월짜리, 자격정지 6개월짜리. 요세 개만 알면 행정처분은 보통 다 걸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지우지 마시,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는데 요건 지우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부터 해가지고 계속 페이지 이제 247페이지부터 계속 갈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